시쿠 모터 시티 레이싱 도전장. 올해 시쿠 장기자랑 대회가 막을 내린 뒤 도시는 더욱 활기가 넘쳤어요. 텔레비전으로 경주를 지켜본 챌린저와 아벤타도르는 베네노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. 그래서 둘은 서둘러 모터시티로 달려가 베네노에게 도전장을 내밀기로 했어요. 안녕 얘들아, 너희들 베네노란 친구 어딨는지 아니? 우리는 베네노에게 도전하러 왔어. 우와, 쟤네들은 속력이 정말 대단한데. 이 소식이 퍼지자 모터시티는 흥분 그 자체였어요. 세계 각지의 다양한 차들이 경기를 보기 위해 모터시티로 몰려들었을 정도니까요. 네가 바로 베네노야? 어디 한번 우리 도전을 받아보지 그래? 글쎄. 베네노, 도전을 받아들여. 네가 최고잖아. 겁나나 보지 꼬맹이. 베네노, 쟤네들이 널 깔보게 하지 마. 닥터카랑 얘기 좀 해볼게. 닥터카! 베네노는 닥터카에게 연락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줬어요. 닥터카, 내가 도전장을 받았는데 어떡하지? 베네노, 걱정하지 말고 도전을 받아들여. 너의 한계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? 용기를 내보라고. 하지만 시장님께서 허락을 하실까? 시장님은 내가 설득할게. 넌 가서 우선 파트너를 구해보는 게 좋겠어. 베네노,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야? 응, 맞아. 카레라, 도전 소식 들었어? 네가 내 파트너가 되어주면 도전자들을 꺾을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면... 우린 지지 않을 거야. 난 널 믿어, 카레라. 하지만 그래도... 베네노는 카레라에게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. 하지만 카레라는 경기에서 질 수도 있다는 걱정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. 어린이 여러분, 카레라가 베네노와 함께 도전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? 카레라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다음 편에서 꼭 확인해보세요.